모르겠고 그거 부른 것 같아. 어떤 때는 바깥에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아 듣기가 좋더라고 이 음악이. 음악이 음이 음인가 원음악인가 잘했어야죠. 중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했대야. 두 번 틀렸어. 두 번 내가 틀리기 도저히 그럼 그날 오후 종팔 씨와 봉순 씨가 창고에서 겨우내 띄울 메주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일하기 전 한껏 분위기부터 잡는 종팔 씨. 비록 시골집 창고에서 메주콩 위를 노니는 스텝일지언정 아내와 함께 춤을 추니 웬만한 무도정이 부럽지 않다. 미저 나온다. 잘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5년 전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자 종팔 씨는 하던 일도 모두 접고 아내를 보살피는 데 전념해왔다. 다 틀려, 다 틀려. 크고 작고. 어지금은 내지 떨어지라고. 어지금은 낫지. 하루 24시간 실과 바늘처럼 아내와 붙어 다니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를 쓰는 종팔 씨. 그런 노력 덕분일까 아내의 병은 다행스럽게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부부의 정은 신혼때로 돌아간 듯 더 각별해졌다. 이건 듭니다. 그래도 갈수 들어가는 거네. 나하고 이렇게 봐서 매주 누가 나서? 내가 나서 매주가 나서? 아, 형 영감님이 낫지. 영국 신사 같이 잘생겨갖고. 어머님 시집 왔을 때 이뻤어요, 아버님? 이뻤으니까 할지. 시집 왔을 때? 들랑달랑 보고 조금 보고 가고 조금 보고 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뭐 가는 가져가는 차 보고다 이렇게 저 이렇게 그 쳐다 그때는 저 말레가 문이 열어졌었어. 그게 흘끔흘끔 가나 쳐다보거든. 쳐다보고. 왜 쳐다보고 가셨어요? 내가 이뻤던 게 아마 각시 보려고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쳐다보셨어요? 아, 흘끔흘끔 쳐다봤어. 내가 본게. 이르니 코앞인데도 신혼 시절 얘기에는 쉽기만한 종팔 씨. 고맙습니다. 옛 기억은 점점 또렷해지는 아내 덕에 종종 난감해진다. 이렇게 씹어. 이렇게 골라보라고. 장콩은 말고 송콩만 골라라고. 그렇지? 뭐야 커서? 뭐래? 송콩만 골라라고. 아, 알았어, 내가 할까요? 이놈도 다 골라고. 쉴 틈도 주지 않고 일거리를 계속 내주니 야속할 법도 한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시키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정신 차리라고. 남편의 진심을 봉순 씨는 잘 안다. 여기다 또 넣지. 왜 또 검은 콩 여기 들어가는겨? 그것도 없나 그냥. 아이다 참. 안 할라 씨. 안 되지. 안 해도 되지. 내가 뭐 갖고 안 먹어도 돼요. 잔소리에 발끈하고 마는 봉순 씨. 놀부야 아주 놀부. 놀부. 놀부 좋군네. 놀부 놀부.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일 잘했다고. 모신 거라 내가 배부러 가면 1등이라 해서 1등이라고 나 착착착 민선제 치사했어 그 주인들이. 아무개 며느리는 왼손으로 저렇게 쳐 낯지르는 것 좀 봐. 배비는 거 보라고 싹싹 비었지 아주 뭐.
1등이라 하겠어, 1등. 만세, 만만세. 대답도 안 하네. 사랑도 식었다, 이제. 이놈을 이제. 숙제를 마친 것도 잠시. 대빠이 거 주고. 이거 합세기 고르라고? 그랬잖아. 이쯤 되면 팥쥐 엄마가 따로 없다. 내가 또 찡그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뭔데야? 나 1, 2, 3, 4 다 안 오는 거 봐.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시험 공부거든? 나도 시험 공부 다 잘했어. 빵점 많이 다녔어. 이 집으로 시집 와서 다 이렇게 됐지. 벌었지. 진짜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만 숙제 내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종팔씨. 콩을 자꾸 보내주세요. 아, 공부하라고. 자꾸 그냥 저 정신 좀 차려야지. 대체 그걸 고르다가 어떤 때 고르라고 엉터리 고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면 시키면 돼요. 콜라는 그래도 계속 웃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떤 때는 뻔뚝 하고 있으면 또 무슨 생각으로나 또 왜 그러냐고 아무 말도 없고 뭐 또 그거 신나네 나도. 악역을 맞는 게 어디 쉬운 일이랴. 아내 대신 주방장까지 맡게 된 종팔씨. 음식을 하기 전에 늘 고참에게 검사를 받는다. 여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물을 밑에다 깔아야지, 양반아. 알았어, 그야 지적당할 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거 내가 밑에 뭐 깔아놔. 됐어. 알았어. 잘한다고 그래. 아, 시끄러. 전세 역전. 환갑이 넘어 요리를 시작했으니 실력은 아직 한참 멀었다. 처음 어머님 요리하셨을 때 맛이 어떠셨어요? 순지 반지 뭐 맛이 배고픈 것 같지. 아, 이건? 어머니가 해주고 집사람이 해주고 해준 밥을 먹다가 아, 지금 이렇게 됐지. 내가 속에 쪘던 냄비인데 다 태먹었잖아 어제. 아... 어저께. 그렇고 여기다 살구마리 올려놔서 우드는 물렀지. 지금 보니까 초기책에다 개 다 준 거야. 바로 봉순 씨의 작품이다. 내가 뭐 일자지? 봐봐. 초기 탔지? 아, 지금 아침? 아니, 뭐지? 여기다 살구마리 올려놨대, 초기책. 그래서 내가 초기 갖다 다 개주고 지금 흘러 이렇게 나는 척했지. 완전 범죄를 꿈꾸던 일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어, 부끄러우세요? 아, 부끄럽지. 어머니 그 냄비 네. 혹시 어머니가 태우신 거예요? 네, 다 태워갖고서 내가 아 냄비 다 태워서 네. 아버지 물개미 이렇게. 그러세요? 이렇게 있었지. 왜 그러나 그래 아버지 냄비 또 태고 태웠구먼. 그러시더라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한. 아이고 죽으려면 혼자나 죽어. 언젠가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웃어가며 이거 다 태웠으니까 냄비. 그래갖고 그러게 또 태웠네 내가 했더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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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면디요 또 사면 이랬어. 그랬어. 그건 아주 안 잊어버렸네. 오래됐는데. 자, 털을게요, 영감님. 전에 없이 나긋나긋해진 봉순 씨. 태워서 내버린 냄비만 수십 개. 싫은 소리 한 번 안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남편이 고맙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나무 보일러 아궁이를 점검하는 종팔 씨. 때감은 늘 넉넉하게 넣어둔다.
나 항시 따뜻하게.